아이구즈 케이스 오디오 선이 짧잖아요. 이것이 이제 뒤로 돌려서 이제 빼기에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것을 오디오 선이 이제 어딨지? 이건데 나머지 선은 상관없어요. 나머지 선은 뒤로 넘겨도 예. 나머지 선은 뒤로 넘겨도 상관이 없어. 넘기는 거죠. 이렇게 넘겨도. 어차피 미니보드밖에 이제 장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선은 뭐 짧지가 않아요. 뒤로 이렇게 넘긴다고 해도 이렇게 뒤로 넘긴다고 해도 짧지가 않아. 근데 오디오 선을 이제 뒤로 못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디오 선을 일로 넣어서 여기로 빼잖아요. 여기로 빼도 짧아요. 예, 네, 짧아. 저번에 제가 말하기를 지금 여기에 이게 돗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로 여기 싹 들어가면은 좋을 텐데 안 들어가요. 이 오디오 앞에 이게 안 들어갑니다. 요거는 SSD를 장착하기 위해서 홈을 만들어 놓은 거죠. 반대쪽에 SSD에 꼽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지금 아이구즈 케이스 이걸로 조립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하잖아. 사람들 다 조만한 거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메인보드 위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메인보드 위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선을 어디다 고정하냐? 여기에 꼽히는 이제 CPU 보조 전원선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꼽히잖아요. 거기다 고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이구즈 케이스는 홈 앱팬도 지금 파워 직접 연결이기 때문에 이것도 뒤로 넘겨야 돼요. 이렇게. 뒤로 넘겨서 저항을 이용을 해야죠. 저항. 제가 아이구즈 케이스나 언더바 케이스처럼 파워 직접 연결, 이거 RPM이 1500 정도 돼요. 이 저항, 27옴짜리 저항을 달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예, 이거를 뒤에서 이제 달아야죠. 뒤쪽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선두 가닥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CPU 보조선이랑 꼭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CPU 보조선은 두껍죠. 예, CPU 보조선은 선이 두꺼워. 이렇게. 여기다 고정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선이 이게 두 가닥이 고정이 이제 타이로 해야 되다 보니까 타워 쿨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면 이게 손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힘들어. 오디오 선이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덜렁거리고 요 위에서도 이 왔다 갔다 좀 보기가 싫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기 이 구멍을 이용을 하는 거야. 이 구멍 여기. 여기는 요구멍. 요게 원래 CPU 보조선 들어오는 구멍인데, 예, 넣으면, 예, 꺾여서 안 돼요. CPU 보조전선 못 넣습니다, 여기다가. 뭐, 파워 이 전원, 이 피복이 되게 얇으면은 꺾여가지고, 접혀가지고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메인보드 기판이 여기 거의 끝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예, 못 넣어요, 여기로. 예, 못 넣습니다. 요 구멍으로 오디오선을 넣으면 돼요. 보면,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와에 아예 그냥 메인보드 위에 딱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뭐든지 어떤 케이스든지 생각을 하면 방법이 나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여기다 넣어. 여기 이 구멍으로 넣어. 이 구멍으로 넣어서. 이거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볼 필요 없고 컴퓨터 업자들이나 이제 볼 의미가 있는 거죠. 컴퓨터, 자기 컴퓨터 혼자 쓰는 사람 이런 건별 의미 없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오디오선이 이 뒤쪽에서 한번, 이딱 잡아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덜렁거림도 없어요. 그냥 여기, 요거만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 그래픽카드 꼽히면 밑으로 눌리니까, 예. 그래픽카드가 없어도 되고, 오디오, 근데 이, 오디오가 아니라 이 후면팬 선도 요걸로 넣고 싶은데 요걸로 넣으면 좋겠죠 이것도. 근데 이거는 안못 넣습니다. 이 너무 커. 이게 머리가 너무 커. 예. 갑자기 그 생각나네. 7번 방의 선물 그거. 내 머리 컸어 이거. 엄마 맞아. 난 낳을 때 고생했어. 내 머리 컸어. 옛날에 그거 막 따라했을 때참 포포가 막 재밌게 잘 웃었는데. 여튼 요거는 요걸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가 또 있어. 문제가 뭐냐. 항아 때문에 비료 좀 모양인데.
여기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지금은 이제 뭐 손길이가 뭐 그렇게 짧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짧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당겨져서 메인보드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막 올라와가지고 딱 하잖아요. 손길이가 진짜 칼 같아요. 남는 유격이 이만큼도 안 됩니다. 손이 좀 당겨져가지고 좀 불안해요. 왜냐면 여기서 꺾이거든 이렇게. 여기 접혀요. 예, 접혀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손이 짧아져요 이렇게 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만히 보니까 지금 보면 오디오선은 여기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오디오선이 시작하는데 이게 이쪽으로 올라와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선 시작은 여기야. 근데 여기 이 판때기가 있으니까 담 넘듯이 쭉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디오선이 짧잖아. 그러니까 이 오디오선을 여기 시작되니까 이거를 여기로만 빼도 돼요. 여기로만. 여기로만 빼도 되는 거예요. 여기로만. 여기로 빼면 더 좋고 여기로 빼도 되고. 예. 제가 해보니까 여기로 빼기엔 손가락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 조명 배지를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귀찮고 여기로 넣으면 됩니다. 여기로. 진짜 딱 1cm잖아요. 지금 1cm. 1cm. 1cm인데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조립에서 1cm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1cm가 위로 탁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만 그만큼 그 늘어나는 길이가 아이 그 선 그거를 되게 많이 만듭니다. 이게 어느 때 이게 발생하냐면 사타 케이블 있잖아요. 사타 케이블 그거 하드로 연결할 때 이렇게 파워선 이렇게 있으면 보면은 이거 선 위로 사타 케이블을 이렇게 넘기는 거랑 이거 밑으로 끼우는 거랑 예 나중에 보면 거리 차이가 이만큼 납니다. 그래서 이만큼 차이로 사타선이 모질할 때 밑으로 까세요. 그냥 선 위로 이렇게 덮어지는 거랑 밑으로 깔리는 거랑 아 차이 많이 나. 지금 이 1cm 차이로 선이 확실히 그 여유가 있어진다니까요. 방법은 이거를 이렇게 꺾어. 예, 꺾어. 꺾은 다음에 여기로 다시 넣으면 돼. 구멍으로 여기는 잘 안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않아. 그렇지. 여기 네모노로 되는데 여기다가만 넣어도 된다니까. 조명 배지를 뜯으면 귀찮잖아. 조명 배지를 뜯으면 편하지. 야씨. 대충 조립하면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잘 조립하려고 하는. 아우 또 빠졌어. 사람이기 때문에. 아우 야 됐다. 잡았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늘 하듯이 이렇게 오디오선만 빼면 돼요. 오디오선 원래 여기에 있던 선을 여기로 빼는 거예요. 여기로 여기로 빼잖아요. 한 칸만 딱 내려가면 돼. 한 칸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예 한 칸만 네, 딱 내려가면 돼. 여기 있던 거. 그러면 이게 선이 예, 확실히 여유 있어집니다. 약 1.5cm에서 2cm가 여유가 있어져요. 딱 그거 차이로. 그리고 이 선이 이렇게 막 꼬이잖아요. 이렇게 회전이 되잖아요. 이렇게 귀할 때 막 생각 없는데 막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랑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랑 이걸 갖다가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랑 나중에 선 길이 보잖아요. 그 이만큼 차이 나요. 이만큼 차이 나.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요걸로 더 넣어. 당연히 풀어야지. 이렇게 딱 풀어야지. 예. 풀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꺾이면 확실히 여유 있어져요. 제가 메인보드를 장착을 해볼게요. 에즈락 B560 보드입니다. 이 컴퓨터는 예, 똑같은 거 4대 예, 사무실 오늘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이 갑자기 안 올라온다. 그럼 뭐다? 예, 제가 일반 사람이랑 다르게 동시에 두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컴퓨터 조립을 하면서 영상 편집을 해. 유튜브 항상 찍어놓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뭐 라디오 듣고 뭐 유튜브 이제 소리 들으면서 일하잖아요. 나는 내가 찍은 거 들으면 내가 찍어놓은 거 들으면서 이거 조립해. 그러다가 말실수라고 잘못했어. 그러면 그 컴퓨터 노트북이나 컴퓨터 앞에 가서 이제 스페이스 누르고 이제 잘라내고 자막 넣고 또 들으면서 또 하고 이렇게 해요. 예. 유튜브에 영상이 잘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냐면 예, 티스토리나 블로그에 글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책을 쓰고 있거나 예, 그겁니다.
아니면 컴퓨터랑 밤방이 주문이 폭발했거나, 몸으로 하는 거 때문에, 아, 나 몸으로 하는 그 인생 살기 싫은데, 진짜. 자꾸 몸으로. 요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이걸 좀 접어야 돼. 이게 끝까지 올라간다니까, 이게. 봐, 보드가 지금 기판에 거의 가려지잖아. 지금, 이거 편집시 그냥 올라가겠다. 지금 보면 보드가 여기 위에 끝까지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이게 한번 접힌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손이 짧아지는 거야. 이것도 여기에 들어갈 때,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한번 꺾여서 내려가기 때문에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지는 거. 꺾인단 말이지. 한번 꺾이는 게, 손길이 되게, 오늘 영상의 핵심 바로 뭐다? 선이 한번 어디에, 이렇게, 이거 이런 식으로 리을자로 꺾이거나, 아니면 요만큼의 높이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러면 손 길이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짧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을 베베베베 꼬면은 선 길이가 되게 많이 짧아진다. 이거는 빅타워 케이스에다가 컴퓨터를 조립할 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꺾였잖아요, 봐. 안으로 쏙, 여기에 지금 CPU 보조선이 들어가겠냐고, 지금.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지금. 여기 들어가겠어, 여기. 이렇게, 이 틈이, 이런데? 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지? 저 구멍은 CPU 보조선을 하려고 구멍을 뚫어놨는데, 안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오디오 선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오디오 선 넣는 걸로. 절대 이 컴퓨터, 이 케이스를 만드는 이 선을 갖다가 선택한 사람이 여기다가 오디오 선을 넣어서, 오디오 선을 넣어서 이렇게 정리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걸?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을걸? 이거, 아이구즈 설계안에 어딨어? 걔가 이 영상을 봐야 돼, 걔가. 아이고, 이거 만든 설계하네. 너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을 줄 몰랐지. 키키아이 파워 여기로 이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여기로 하면 선 짧지, 안 되지. 파워 밑으로 끼면 되면 안 돼. 여기 삼각형 때문에 짧아서 안 돼.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짧아서 안 돼. 이렇게 딱 하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윗부분이죠. 메인보드도 요게 윗부분입니다. 이걸 내렸는데 이게 한 바퀴 꼬여가지고 돼야 된다. 그러면 또 짧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거 그대로 딱 꼬으면, 오야. 선이, 딱 길입니다. 딱 길이. 이래도. 이건 좀 짧게 나왔는데? 야, 저렇게 내렸는데도, 지금 선 길이 거의 딱 길이야. 이거 봐. 완전 딱 길이죠. 선이 완전 딱 길입니다. 이거 반사돼가지고. 손이 완전 딱 길이야, 지금. 그렇죠. 이거 보면, 조명이 어디 있지? 내가 이런 거 찍을 때 쓰려고 놔뒀던 조명이 어디 하나 모르겠네. 아이씨. 여튼. 여기 보면, 손이, 여기 보이네. 선이 진짜 언앤타이트 하잖아요. 지금 딱 길이 가잖아. 딱 길이.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일로 안 뺐어봐. 일로 뺐어봐. 그러면 짧아서 안 되는 거야. 딱 길이라니까 이렇게 해야지. 대신 어떻게 된다? 선이 당겨지진 않습니다. 선이 당겨지진 않아요. 요 정도. 저기서 올려놨어. 이거 짧아서 안 굽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빼야 돼. 이렇게 반드시.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뒤를 볼까요? 뒤를 보면, 지금 보면 이게 이렇게 가서 이게 뒤집어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짧은 거. 이게 이렇게 돼야지. 좀더 그거 되려면 지금 이렇게 약간 이게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게 반대로 한번 반바퀴 뒤집혀야 돼. 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 오디오 선이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